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판도라의 격리실무 시간에는요, 연차 충당금 계산하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공동주택 격리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 예산안 짤때 연차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차 추계 방법은 여러분,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우리 그리고 격일 근로자, 격일 직원 휴게 시간은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빼면, 우리 하루에 24시간 일하시는데 그 중에 4시간 빼고요. 우리 격일 근로자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나누기 1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 근로 시간은 24 빼기 4시간,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나누기 2 해서, 예, 총 20씩, 그 10시간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일근직 근로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입니다. 연차는 취업규칙에 따라서 여러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취업규칙에 만약에 통상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될, 평균임금으로 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제수당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제수당 플러스 야간가산수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산출연 산식은요, 그 일근직은 급여 나누기 월 근로시간 8시간, 하루 근로시간 곱하기 5일 플러스 주휴시간 곱하기 월 평균 주수가 4.345, 365 나누기 7, 365일 나누기 7, 7일 나누기 12개월입니다. 곱하기 1 근로시간 8시간이니까 지급할 연차 개수를 하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격일 근로자는 급여 나누기 월 근로시간 24 빼기 24시간 일하시잖아요. 이분들은요, 하루에 빼기 주간 휴게 시간 빼기 야간 휴게 시간 나누기 2, 격일 근로자니까 나누기 2로 하고요. 곱하기 365 일 나누기 12개월로 하고, 곱하기 1 근로시간은 24시간 빼기 주간 휴게 시간 빼기 야간 휴게 시간 나누기 2. 왜냐면 격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연차 개수 하시면 됩니다. 발생 빼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2021년은 소요될 연차 수당 산출 내역이고요. 이건 예산안 짜는 거잖아요. 내년도 예산안 짜는 거기 때문에 2021년 거예요. 적용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기준일은 당연히 20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12월 31일까지 근무 후에 1월 1일 퇴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번호 쓰시고, 직책 쓰시고, 입사일, 근무일수, 그다음에 급여, 연차수당계산, 연차추계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일근직이시죠? 그리고 2018년 10월 1일날 입사하셨대요. 그래서 3년 3개월 1일이 됐고, 1187일이 되셨대네요. 이거 계산은 기준일자 12월 31일에서 18년 10월 1일 뺀 겁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소망 없네요. 월급여가, 그래서 10대까지 해서, 여기는 10대가 있고, 여기 밑에는 10대가 없네요. 월급여가 31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급여는 야간가산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에는 야간가산수당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야간가산수당 뺀 겁니다. 10대는 통상임금에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요거를 여기는 10대가 있고 여기를 10대가 없고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일률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 10대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도 대부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걸 제가 100%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게, 제가 그 초저임금 하면서 10대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3과 상여의 100분의 5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최저임금입니다. 이거는 통상임금과는 좀 달라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10대 포함 최저임금 반영이고요. 최저임금 상여 제외범입니다. 2021년에는 상여금이 100분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 거고, 복리후생비는 100분의 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임금 월산입액
우리 8,720원이잖아요. 8,720원 곱하기 200구 하면은 182만 2,480원 나오거든요. 요게 15%가 27만 3,372원이고요. 만약에 3%면 54,674원이에요. 통상임금은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이잖아요. 요거고 최저임금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려서 아 이거 최저임금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통상임금도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만약에 그 10대가 10만 원인 경우 10만 원에서 만약에 3%인 54,674원을 빼면 45,326원이 있는데요. 요거는 최저임금에 산입된 금액이 그렇고요. 만약에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는 몇 퍼센트가 들어갈까요? 10만 원 전체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헷갈리지 마세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를 볼게요. 읽은 근로자가 다 해서 야간 가산수당을 뺀 금액이 310만 원이 이분 급여예요.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면 근로급여는 일근이고요. 이분은 8시,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하는 일근이시고요. 일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 하루? 8시간이죠. 그러면 우리 매일 최저임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209시간. 209시간이죠, 여러분. 그리고 일급여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근로시간은 8시간 곱하기 4.345 하면은 209시간 나오잖아요. 그쵸? 48 곱하기 3.345 하면은 4.345 하면은 네. 209시간 나오죠? 네. 그럼 일급여 한번 해볼게요. 일급여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급여 나누기 월 근로시간 8시간 곱하기 5 플러스 8시간 주휴시간 곱하기 월 평균 주수 365 나누기 7 나누기 12 곱하기 1 근로시간 8시간. 즉 요거를 쭉 여기까지 하면 209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급여 나누기 209 곱하기 8은 1급여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나누기 1 근로시 나누기 209 곱하기 8 해서 1급여 시간이 나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차 개수는 이제 31개가 나왔고요. 연차 총계에는 요거 1급여 곱하기 연차 개수입니다. 자, 기존 직원을 볼게요. 기존 직원은 야간 가산수당이 들어가잖아요. 야간 가산수당은 아까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가산수당을 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기 전에 여러분, 맨 처음 뭘 해야 되죠? 이분들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근제 최저임금을 한번 볼게요. 뭐, 소장님 같은 경우야 310만 원이 넘으니까, 당연히, 182,480이 넘으니까, 당연히 이분은 최저임금을 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에서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월요일부터 이분이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주휴 8시간. 주휴는 주된 근로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8시간씩, 토요일날 만약 근무를 했다 그래도, 주된 근로시간이 7.5시간이면 주휴는 7.5시간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5 플러스 8 하면 주 합계가 48시간이 되고요. 여기에 4.345. 아, 여기 밑에 있네요. 네. 월 소정별로 4.345로 곱해지면 208.56이 나옵니다. 208.56이 나오면 약 209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7.5, 7.5, 7.5, 7.5, 2.5 하면, 그리고 주휴는 주된 근로시간이니까 7.5죠. 요거의 합계가 47.5시간입니다. 47.5 곱하기 4.345 해볼까요? 47 곱하기 4.345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4.25. 그래서 월 소정 근로시간이 47.5여야 되는데 얘가 47시간까지만 나와가지고 네, 그럼 206.38 그러니까 라운드 해가지고 206시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곱하기 시급
해주시면 월간 총임금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먼저 계산을 해주시고 연차를 계산해 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격일제는 격일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 월 일근제 하실 때요. 이분들도 휴게시간이 있으면 휴게시간 빼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근로시간으로 이렇게 넣죠. 자, 격일제 휴게시간 볼게요. 21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720원이고요. 이제 적용 비율이 100원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시급이 8,720원입니다. 주간휴게시간이나 야간휴게시간이 없는 경우에는요. 총 기본근로시간이 365시간이에요. 여러분. 365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121.67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고요. 여러분 이 기본근로시간은 이 야간 근로 시간을 뺀 게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아침 9시에 근무를 시작했으면 다음날 아침 9시까지가 다음날 아침 9시 즉 24시간이 여기에 기본 근로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야간 근로 시간은 22시부터 6시까지 총 몇 시간이죠? 8시간이 여기에 야간 근로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 가산 시간에는 월간계를 넣죠. 여기 이렇게 월간계가 있고요. 여러분 근데 기본 임금에는 그냥 기본 근로 시간에 시급을 넣으면 되는데 야간 가산 수당에는 50%를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간 근로 시간 곱하기 8,720원 곱하기 나누기 2에서 50%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최저임금 계산하면서도 여러분 얘기 드렸는데 야간 가산 수당 모자라면 안 되고 여기 최저임금 미달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최저임금 꼭 확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를 지정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격일 근무시죠. 그리고 일근로 시간은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24시간 빼기 주간휴게, 야간휴게 나누기 2일. 왜냐하면 이분은 격일 근로자이기 때문에 2일로 해줘야 돼요. 그럼 만약 이분이 휴게 시간이 없으면 24시간 전체를 그냥 2로 나누니까 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분이 1시간, 주간에 1시간, 야간에 1시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24 빼기 2 하면 22죠. 24 나누기 2 하면 11. 일 근로시간은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일 급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 일근인 경우에는 급여를 월근로 해서 이거 290, 여기가 209라 그랬죠? 여기까지가 209라 그랬잖아요. 209 곱하기 8 하면 되고요. 얘도 똑같아요. 이 월근로 시간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월근로 시간에다가 일근로 시간 네 곱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 주기 때문에 월근로 시간은 365고 그 다음에 일근로 시간은 12시간이잖아요. 급여 365 급여 나누기 365 곱하기 12는 일급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휴게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분이 365 시간 이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에요. 12시간 월근로 시간이에요. 자, 일근로 시간과 월근로 시간이 만약에 휴게 시간을 빼지 않은 365, 그 다음에 일근로 시간, 휴게 시간을 빼지 않은 12시간을 나눠도 82,816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휴게를 뺀 304,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위에 주간, 야간 2시간 뺐었죠? 그러면 여기 있죠? 2시간 빼면 304.17이죠? 그래서 제가 304.17 304.17 들어있고 일근로는 그 4시간 빠지니까 24에서 4시간 빠지면 20 나누기 2는 10시간이죠. 근데 금액이 어때요? 똑같죠. 예. 왜 그러냐면 분자랑 분모가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1 급여를 계산을 해줄 때는요. 급여 나누기 361 곱하기 12는 하면 1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365 곱하기 12하니까 1급으로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 개수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기존 직원분이 2020년 1월 1일날 입사를 하셨어요. 자, 2020년 1월 1일날 입사를 했으면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가 있죠, 여러분. 1년 미만 발생한 연차가 있어요. 11개.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어요. 그 1년 미만 발생한 연차가 15개. 아, 1년 이상. 1년에 발생한 연차가 15개.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2년 차에 발생한 연차가 15개. 근데 여기서 사용을 했으면 빼야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1개, 15개, 15개, 41개. 네,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선지급을 요거 두 개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1년 있다가 줄 거야. 그래가지고 요두 개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요 15개만 여기 적으시는 거겠죠. 근데 이분은 선지급이 아니고 정상지급이었기 때문에 41개를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또 퇴직금 산입하는 거랑은 여러분 달라요. 그거랑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연차 개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연차 개수 2017년 5월 30일 이후 퇴사자 연차 산입 계산식이에요. 요거는 좀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시작일이 만약에 이분이 2017년 5월 30일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017년 6월 29일, 한달 만근하면 발생일이 2017년 6월 30일이고요. 만료일은 1년 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연차 청구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연차 2020년 3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건 옛날에는 발생일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무슨 일 기준이죠? 2020년 3월 30일 이후 발생한 연차나 입사한 자는 예전에는 발생일 기준이었어요. 1년 미만 발생, 1년 미만 연차가. 근데 지금은 현재 변경된 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말씀은 좀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확정이 되고 나면 예산안을 다시 짜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노동부에다가 이거를 답변을 질의를 해놨거든요. 한달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달 후에 나오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은요, 여러분, 1, 2년 차는 15개, 3, 4년 차는 16개, 5, 6년 차는 17개, 7, 8년 차 18개 해서 최대 21년 차까지 25개인데요. 그 이후로는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 개수를 여기다가 산입을 하셔서 이 연차 추계액은 1급여 곱하기 연차 개수를 써주시면 되는 건데 혹시 연차를 사용을 하셨으면 그건 빼고 여기다 산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뭐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걸 알면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막 여러분이거나 이럴 때는 조금 사실 어려우시죠?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W 위탁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줬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일반 우리 그 하시는 분들은 좀이 연차가 예, 없죠. 이런 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 것도 아닌데 제가 막풀 수도 없어서 그냥 저는 이대로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연차는 최저임금을 미달될, 뭐, 당연히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되고요. 휴게시간 빼고 일 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연차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따라서 통상임금인지 아니면 평균임금인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야간가산수당을 반드시 빼주시고요. 야간가산수당이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산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일 근로시간은 보통 그 나누기 209 곱하기 8이죠?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200구를 하시면 월 근로 시간이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이기 때문에 나누기 200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일 근로 시간 2분은 원래는 24시간인데 그중에서 휴게가 2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럼 빼면은 20시간이죠? 20시간 나누기 2 했기 때문에 10시간이 된 겁니다. 이분은 일 근로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8시간인 겁니다. 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일 급여는 일 급여는 급여 나누기 200 곱하기 8은 일 급여가 나오고요. 격일 근로 같은 경우는 급여 나누기 365시간 곱하기 12시간 하면 일 급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열차 개수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좀 따져보셔야 되겠고 사용한 거가 있으면 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선지급인지 정상지급인지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1년 2020년 1월 1일 입사하시고 12월 30일 날 퇴사하셨는데 후지급이고 하나도 정상지급, 후지급이 아니죠. 정상지급이고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1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 연차 추계액은 일급여에다 연차 개수를 곱해주시고요. 요거를 우리가 그 예산액을 짤 때는 연차 충당금 계산식은 2021년 연차 추계액 빼기 작년도 연차 충당금을 빼서요. 그거 나누기 12. 그럼 1개월분 연차 충당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입사자라거나 아니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일 기준이 아니고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연차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저도 이번에 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머리에 쏙 들어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변 분한테도 혹시 뭐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제그 판도라 격리실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가 한 30명, 40명? 이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500명이 되면은 제가 뭔가 조금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보니까 435명이 됐네요. 그래서 500명이 됐을 때 제가 어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구독자 500명 이벤트, 혹시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답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뭐 아니면 뭐라 그러죠? 뭐 이거를, 그걸 할 수도 있고요. 뭐 같이 뭐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갖고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구독자 500명 이벤트 혹시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 답글 올려주세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일 보러 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